자, 여기 보시면, 아, 요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면 잔디를 깎은 모습입니다. 깎은 모습인데, 이게 잔디 무늬가 왜 생긴다고요, 이제는? 깎는 방향에 따라서 생기는데요. 그 무늬를 더 선명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원통형 롤러라 가지고 무거운 걸 쓰시면 이게 돼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게 보면, 아, 잔디를 눕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딱 되겠죠. 아, 자. 이게 안 넘어가나? 이렇게 내려가네. 자, 깎는 거는 보시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잔디를 좀 크게 볼까요? 아니요, 교수님. 아, 교재 이게 칼라로 보는 게 나을 거니까. 자, 보시면 잔디를 깎으면 깎을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깎으면 깎을수록. 낮게 깎으면 깎을수록 잔디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보다. 좋아져요, 좋아져요. 좋아져요. 그죠? 이것도 한국 잔디고, 이것도 한국 잔디인데, 낮게 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밀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잔디를 깎을 때한 번에 많이 깎으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스크래프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예, 스크래프 현상이 왔는데, 이 버틴 거예요.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잔디를 자주 깎으면 깎을수록 뭐가 높아져요? 잔디 밀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정원에 있는 잔디 밀도가 좀 괜찮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깎아줘요. 뭘로 깎아줘야 되겠어요? 뭘로 깎아줘야 이렇게 생긴 걸로 깎아줘야죠. 이렇게 생긴 걸로. 이렇게 생긴 걸로 깎아줘야죠. 로타리 모아 말고. 그죠? 근데 외국에서는 로타리 모아도 이게 최근에는 보면 밀도가 좋은 품질이 좋게 하는 로타리 모아가 나오긴 나왔어요. 있긴 있는데, 로타리 모아보다는 일 모아를 깎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요걸 많이 깎으면 어떻게 되냐면 1년, 2년 차는 괜찮아요. 3년, 4년 차 되면 잔디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빽빽하게 돼요. 그러면 이 장비는 어떻게 할까요? 이 눈 떠다녀서 잘안 깎여요. 잘안 깎여요. 근데 이 장비는 어떻게 하냐면 밀도가 좀 낮은 데는 조금 적합하고 밀도가 아주 높은 곳에는 안 돼요. 아까 제가 우리 보여주면 좀 무거운 장비들 있죠? 그 원갱 뭐, 뭐야, 이게 골프장에 사용하는 그런 장비들을 좀 써야 1,000만 원짜리 이상 장비를 써야 좀 품질이 좀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행식 모아인데 이게 좀 비싼 장비를 쓰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잔디 깎기에, 뭐, 긍정적인 효과는 여러분, 자, 뭐, 보시면, 아까 밀도도 좋아지고 하는데, 부정적인 효과는 뭘까요? 잔디를 깎을 때 부정적인 효과는요? 뭐가 있을까요? 딱 나오네. 잔디 자주 깎아주면 부정적인 효과도 있나요? 오, 그렇죠. 그렇죠. 긍정적인 효과는, 아까 잔디 밀도도 좋아지고, 잡초도 제거해주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부정적인 효과는요? 잔디가 이거 보면 햇볕을 쫙 보고 광합성을 하는데 그 광합성 안에 잎을 어떻게 돼요? 다 잘라버린다는 거지. 그죠? 근데 그런데 단점인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축구장은 몇 센치로 깎아야 될까요? 2.5cm로 쫙 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경용지의 잔디는 어떻게 해요? 한뭐 3cm, 4cm로 깎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린에 있는 잔디는요? 그린에 있는 거는 한 0.3cm. 이게 뭐한 3mm, 5mm 이렇게 정도 깎아요. 이렇게 깎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이제 플레이 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깎기 높이를 이제 정해준 거죠. 그죠? 자, 이거 빛의 방향에 따라서 생긴다는 건뭐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잔디 깎기 종비는 보시면, 아, 여기 보시면 이게 릴모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거 그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릴모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좀 비싼 릴모아입니다. 이게 고급적인 비싼. 근데 이게 보면 한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기 보시, 요게 보면 이게 릴이 달려있죠. 그죠? 이게 압로라고 홈이 달려있죠. 그죠? 자, 이해가 다 가죠? 자, 이해가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보행식 릴모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갱의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지금 보이는 건세 개. 요 안에도 있을 건데. 그 다음에 세 개. 이게 바깥에 있는 하나, 둘, 세 개만 있고, 이거는 하나, 둘, 셋. 요 안에 두 개, 뒤에 있습니다. 이게. 이 갱의 수에 따라서 어땠습니까? 이게 가격도 비싸지고 잔디 깎는 이게 면적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효율이 높아지고. 자, 다음에 아까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죠. 로타리 모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이 로타리 모아는 날이 돌아가면서 어떨까요? 잔디를 어떻게 해요? 이게 쫙쫙 자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쳐주는 겁니다. 쳐주는 겁니다. 그죠? 최근에 있는 장비는 뭐 이게 날이 두 개짜리도 있는 게 있어요. 두 개짜리도 있는데, 이게 로타리 모아의 개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로타리 모아로 깎으면 보시면 아, 저 뭐야 이게 이 잔디 예주물이 있잖아요. 예주물이 이렇게 이게 좀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좀 길게 깎아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단점입니다. 로타리 모아는. 그래서 레즈물 100% 다 제거해 줘야 되나요? 어,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거해 줘야죠. 아, 일단 보기 싫으니까 제거하는 게 굉장히 되게 좋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잔디가 이게 좀 길잖아요. 근데 릴모아로 깎으면 잔디가 보면 이게 1cm 뭐 이렇게 좀 짧게 나와요. 그런 잔디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잘린 예지물은 잔디와 잔디 사이에 들어가게 내버려 둬도 괜찮아요. 내버려 둬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아, 그거 내버려 두면 뭐가 증가할까요? 아까 보면 이게 통기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주물이 아까 쌓인 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수굴 안 하고 좀 대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치 우려가 이게 발생할 우려가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보면 좀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잔디 깎는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이걸 싹 제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깎고 수고하려고 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어떤 골프장에서는 수고하는 골프장에도 또 어떤 골프장은 그대로 주는 골프장도 있어요. 그 대신에 요 대치가 많으면 병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그다음 어떻게 해요? 이게 살균제를 좀 많이 뿌리든지 그다음 이 대치가 어떻게 빨리 어떻게 돼요? 이게 분해될 수 있도록 대치 분해제를 좀 하는 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제가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그죠? 자, 됐고요. 자, 이게 장비를 갖고 로타리 모아 그죠? 자, 그다음 깎기 품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이 보세요. 자, 릴모아하고 로타리 모아로 깎은 거하고인데요. 차이를 보시면 자, 이거 보면 이게 저 로타리 모아로 깎으면 있잖아요. 잔디를 어떻게 돼요? 끝이. 이 끝이 보시면 잔디를 뜯어낸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까 릴모아로 깎으면 잔디를 뭐로 잘란 거예요? 가위로 잘란 느낌이 나는 겁니다. 이러면. 그래서 고급 경기장 같은 경우는 보통 릴모아를 많이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일모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자, 그 다음에 깎는 시기는 아까 여기 보시면 깎는 시기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요겁니다. 보시면 어떻게 해요? 깎는 시기는 이 축구장은 2.5cm 뭐 켄트키 저 티용은 뭐 어떻게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용도가 골프장이냐 축구장이냐 뭐 골프장 그린용이냐 요거 따라서 기준치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 기준치 이상만 잘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게 깎으면 됩니다. 깎으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조경 용지에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쫙 이용하게 하겠다. 그러면 잔디를 어떻게 깎게 좋을까요? 몇 센치를 깎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짧게 깎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길게 깎는 게 좋을까요? 길게 깎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조경용으로 쓰는 것들은 어떠냐? 보통 4cm에서 7cm 이 정도로 많이 권유합니다. 4cm, 7cm. 근데 잔디 품질은 어떨까요? 7cm가 아니라 좀 잔디가 누워있고 좀 지저분하면 보이겠죠. 근데 사람이 이용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보시면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경지에 심어놓은 잔디가 없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경지에 심어놓은 잔디가 없어지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있잖아요. 장비 잔디 깎는 장비를 어디 뭘 쓰는 거예요? 로타리 모아나 릴모아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요? 조경지에는 잔디 어떻게 하냐? 예초기로 가지고 막 깎잖아요. 예초기로 깎으면 뭐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높이 조절이 안 되면 잔디가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한꺼번에 짧게 깎이는 현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케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케피 현상이 짧게 깎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잡초하고 잔디하고 생육 경쟁을 하죠. 그럼 누가 이길까요? 잡초. 왜냐하면 잔디는 한 종류고 잡초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잡초가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잔디밭이 뭐로 변해? 잔디면이 뭐로 변해? 잡초밭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경지에는 절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절대 뭐냐면 예초기를 좀 깎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담당하는 공무원들 보고 제발 어떠냐면 잔디 깎는 횟수를 1년에 3회인가 4회 정도밖에 안 줘요. 그것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주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짧게 깎아놔야 이게 기간이 오래 가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목적하고는 완전히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발 이게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외치기를 하지만 그 안 평지 같은 경우에는 로타리 모아로 깎아나면 이 잔디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면 이게 스켈프 현상이 일어나면 잡초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왜 많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잡초 종자가 발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햇빛이 있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돼요. 햇빛. 그러니까 잔디가 이렇게 빽빽하게 있으면 잡초가 햇빛을 못 보니까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 짧게 깎아놓으면 햇빛 잘 보잖아요. 쑥쑥 나오는 거예요. 쑥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렇죠? 자, 그다음 이 높이에 대해서는 뭐 이해되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통기 작업은 뭐냐 하면 이 통기 작업은 요겁니다. 이제 통기 작업은 딱 요겁니다. 이게 보시면 구멍을 뚫는 게 이게 통기 작업입니다. 이게 통기 작업을 하면 무슨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토양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보시면 무슨 토양인가요, 이번? 블랙이야가 이거는 그냥 토양이 원래 근데 뻘청입니다. 토분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진흙 성분이 많은 겁니다. 요거 배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벤트그라스나 캔들길을 키우기 위해서는 모래를 쓰는데 배수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 토양을 계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구멍을 뚫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토양 속에 뭘 공급하기 위해서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구멍을 뜹니다. 이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토양들은 원래 배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배수가 잘 안 되죠. 이런 토양에 토양을 갖다 빼내고 여기 새로 모래를 집어넣었어요. 모래를 집어넣었어요. 그런 게 이거는 뭐예요? 토양을 계량하는 거죠. 갱신하는 거죠. 그죠? 이게 구멍을 뚫는 방법은 원인인데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산소를 공급하는 거냐? 또 안 그러면 토양을 갱신하는 거냐? 그다음에 토양이 너무 딱딱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토양을 갖다 이게 좀 풀어줘야 되잖아요. 풀어줘야 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통기 작업. 이게 통기 작업은 산소를 공급하는 거, 그다음에 아예 토양에 있는 토양 그 저 뭐야 이게 그 토양을 갖다 좀 바꿔주는 거, 갱신 작업하는 거, 그다음에 토양이 단단한 걸 풀어주는 작업. 요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통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모래층이 몇 cm나 돼야 50cm가 된다고 그러는데 50cm 돼야 돼요? 오,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집안에 관련된 이제 설명인데 질문인데 있잖아요. 모래 센치. 그럼 우리 그 잔디 중에서 우리 한정 잔디하고 난정 잔디 있잖아요. 그죠? 어느 잔디가 모래에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한정 잔디는 대부분 다 반드시 모래에 키우는 게 자, 여름철 잘 버팁니다. 요 올해같이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면 한정잔디 엄청나게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토양을 갖다가 뭐 50cm 뭐 얼마나 하는 게 좋으냐. 근데 이게 차이인데 있잖아요. 이게 보면 50cm 이게 보면 미국에서 실험을 했더니 한 30cm 정도면 적합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너무 이게 모래를 50cm 하면 어떨까요? 물렁물렁하다. 배수는 잘 되겠지만 뭐냐면 모래값이 많이 들잖아요. 모래값이 많이 들고 있지. 그죠? 한 30cm 정도 해도 크게 뭐 문제가 없다고 해서 30cm 정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또 실험을 해봤더니 15cm 했어요. 15cm 어떨까요? 15cm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 3cm 했을 때보다 뭐가 떨어질까요?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얘는 좀 불안불안한 거죠. 불안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5cm나 뭐 30cm나 뭐 50cm나 이 비용의 문제인데 그다음 공사 기간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3cm고 뭐 조경용으로는 한 15cm 정도 해도 큰 문제가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잔디 생산하는 곳에는 한 15cm, 20cm 정도만 해요. 20cm 정도만 해요. 그죠? 자, 이거는 지금 어떤 작업일까요? 요거는요. 요거는 어떤 작업일까요? 기존에 있는 토양을 갖다 계량하고 싶어서 이제 다른 걸 집어넣어주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통기 작업하는 사례는 보시면, 이거는 보시면, 왜 안 맞지? 자, 이걸로 보시면요. 이거는 단순히 뭐만 해준 거예요? 구멍만 뚫어준 겁니다. 이게 토양이 워낙, 뭐, 어떻게 했던가요? 단단하니까 구멍만 딱 뚫어준 거예요. 이게 보시면, 잔디 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요것만 해줘도 잔디는 굉장히 되게 좋아요. 구멍만 떨어져도.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통기 작업한 장비는 이런 장비가 있다는 것도 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죠? 이 타인도 있고 보면, 자, 이게 무슨 타인인가요? 네, 할로타인이에요. 할로타인. 알겠죠? 요거는 정상적인 거고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마모가 된 겁니다. 마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코아가 이게 나오는데 이게 나온 게 이게 코아거든요. 이 길이가. 하다 보면 코아 길이가 짧아졌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요 타인이 이 마모가 됐다는 겁니다. 요거는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교체를. 근데 이제 뭐냐면 교체를 안 하고 그냥 하면 사람 마음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한번 뚫었다는 건 기분이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통계 작업 효과는 많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죠? 요거 요 할로타인 대부분 다 할로타인을 많이 쓴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뭔가요? 이게 보시면 이게 보시면 이게 앞보면 타인도 보면 직경이 있는데 구멍이 크기가 쫙 있습니다. 그죠? 요 방법을 쓸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코알을 빼내서 다른 토양을 갱신하고 싶대. 그러면 이 큰 거를 많이 쓰고요. 그죠? 많이 쓰고 얘는요. 이 작은 거는요. 가는 거는 언제 쓸까요? 잔디 생육은 지금 생육은 별로 안 좋은데 이게 구멍은 뚫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큰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작은 걸 뚫는 겁니다. 정말. 그죠? 근데 최근에는 요 지금 4mm 타인 안 4mm 타인으로 있잖아요. 매달마다 뚫어주는 데가 있어요. 그림 같은 경우는 매달마다. 이제 통계 작업은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잔디인데는 어떨까요? 좋아요. 그 많다는 게 뭐냐면 1년에 보통 4번 하는 걸 갖다가 한 6번 하거나 10번 하거나 이렇게 하면 더 잘 자라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우리 축구장 같은 게 몇 번 할까요? 3번? 4번 정도 해요. 요 시기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그 시기에 관련된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딱 하더라는 겁니다. 자, 크기도 이게 선택에 따라서 다 다양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 그냥 구멍을 뚫는 장비가 통기 작업, 에어레이터고 그 타인의 직경이 다르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롤러는 보시면 이런 롤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롤러는 뭐냐면 물을 채우면 어떻게 무게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죠? 물을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장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롤러.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보시면 이게 4톤 롤러하고 이게 10톤 롤러입니다. 이 진동 롤러인데 잔디를 심고 나서 잔디를 좀 떼장을 심고 나서 평평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런 장비를 쓰는 거죠. 이런 장비를. 그죠? 그다음에 이게 롤링을 하는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땅을 평평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 심은 한 잔디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쫙 밀착하게 하고. 그죠? 그죠? 그런 용도로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그때 할 때 내가 5톤짜리를 쓸 거냐? 4톤짜리를 쓸 거냐? 10톤짜리를 쓸 거냐? 이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운동장을 깔았는데요. 네. 층이 생겨 가지고 높은 데를 예를 들어서 저기 좀 낮추기 위해서 여기는 얕고 여기는 높아. 네. 그랬을 때 저걸 가지고 가서 높은 데를 저기 진동식으로 해가지고 치면 아무래도 더 낮아질까요? 뭐 층화가 좀 덜 생길까요? 어떻게 될까요? 단합이 많이 됐거든요. 정도까지 내려가죠. 그 이상 안 나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그 이상을 내려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이상을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쫙 쫓아요. 이게 이제 뭐 아주 레벨 차가 많이 심하다 이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뭐 2, 3cm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하시면 돼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잔디를 코알을 빼내. 그러면 토양이 적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롤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밀착이 되니까 훨씬 더 면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코알을 먼저 빼내는 게 중요한 거죠. 안 빼내면 어떻게 돼요? 뭐 그냥 그렇죠. 별로 이제 이게 평단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데 코알을 빼내가지고 이게 비워놓고 이게 해버리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높다 그러면 통기 작업을 요렇게 한번 하고 요렇게 한번 하는데 한 번 더 해버려요. 더 해버리고 나서 다져버리면 훨씬 더 낫죠. 그리고 그냥 다지는 것보다 여기 코알 작업하고 나서 코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싹 수거해버리는 거죠. 수거 다 해버리고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요거 다 이해가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골프장에서도 보면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이제 잔디 깎을 때 스킬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킬표 현상이 일어나면 경사가 너무 급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기복을 갖다가 언듀레이션 줄여야 되잖아요. 그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통기 작업을 몇 번 해가지고 코알을 수거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한 3년, 4년에 걸쳐서 몇 번 하면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낮춰져요. 자, 그 용도로 이제 하는 거고 이 대치는 뭐냐면 보시면 자, 이 보시면 여기 잔디가 있죠. 이 잔디가 쫙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이게 매트층이 있습니다. 매트층. 이게 이제 이게 딱, 이게 뭐야, 이게 뿌리 같은 게 포복경 같은 게 막 엉겨있죠. 그럼 요 사이에 보면 죽은 잔디, 그 다음에 얘 깎고 나서 어떻게 수거하지 못한 잔디들이 쫙 쌓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치라는 건데, 대치가 있으면 어떨까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분해되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기도 해요. 좋아요. 또요. 그렇죠. 보온이나 수분 관리하기 좋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또요.
또 대치가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사람이 위에서 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네, 쿠션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대치의 효과는 많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아, 많은 게 문제예요.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너무 많은 게. 그럼 어느 게 적당하냐? 뭐 이게 논란이 있긴 있는데 저는 보통 보면 우리 조경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cm, 1cm나 뭐 1cm 이상 뭐 이게 다 뭐 다 틀린데 보통 보면 아, 이 그 저 뭐 이게 그 잔디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이 딱 코알을 딱 빼보면 있잖아요. 요 대치가 많잖아요. 그럼 여기에 무슨 뭐가 생길까요? 이게 블랙레이어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토양 속으로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적당량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우리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뭐 0.5cm에서 뭐 1cm 정도가 좋다. 뭐 조경 용지 같은 경우는 1cm 이상도 좋고 뭐 1인치도 좋다라고 뭐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면 사용하는 빈도를 고려해서 잔디 생길 고려해서 이제 이게 뭐에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대치. 예, 대치는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좋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뭐 대치 제거는 이게 레이크로 이게 수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까 요 날 있죠? 요거. 요 대칭률 요지 요거 있죠? 그죠? 요거. 요걸로 사용해서 이게 제거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자, 요렇게 제거하는 장비도 있고요. 다양한 장비들이 약 있습니다. 그 롤러를 붙여 가지고 대치 그러면 그게 회전되면서 그게 다른 데로 이렇게 흡수되지 않으면은 그게 가능한가요? 아, 요거요. 아, 흡수되는 게 아니고 뒤에 이제 많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쌓이면 이제 긁어내시면 돼요. 아, 뒤에 이게 예지물이 흘러나오니까 긁어내시면 돼요. 그죠? 자, 지금까지 질문 사항이요. 지금 질문 사항이 지금 아, 우리 대치 작업, 롤링 작업, 깎기 작업, 통기 작업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 작업을 갖다 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절차. 그 비타민이 토양에 그 산소를 공급하는 목적이 있고 또 그 토양을 그 개량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토양 토지를 그 개량하는 목적일 때를 산정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먼저 그 시비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비는 그 토양 그 개량 목적일 때 그 시비하는 방법은 그 코인 타인 작업 하기 전에 하는 방법하고 그 타인 작업 후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저희는 그 코인 타인 작업 하기 전에 그 시비를 7일 전에 해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산정을 했습니다. 좋죠. 이게 뭐냐면 이게 잔디 손상을 주는 거니까 비료를 먼저 줘서 뭐냐면 나중에 이제 회복이 빠르도록 이제 비료를 먼저 준 겁니다. 그죠? 네. 하세요. 네. 그리고 잔디는 켄터키 블루글라스 축구장 그 3,000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그 장비를 선택을 했는데 보행식 장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 시기는 봄과 가을로 산정을 했는데 켄터키 블루글라스는 봄 가을이 생육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때 작업하는 걸로 했고요. 그 여름에는 그 켄터키 블루글라스가 그 날씨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성장이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좀 지양하는 걸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타인을 선택은 팔로타인으로 직경 16mm짜리로 팔로타인으로 그 16mm짜리를 그 선택해서 타인 작업을 하는 걸로 했고요. 타인 작업 후에는 코어 수거를 하는데 그거는 갈키나 스위퍼 장비를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코어 수거 작업 후에는 방제 작업을 하는데요. 그 밑에 타인 작업 후에는 그 토양 깊이까지 어떤 방제 약재가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토양에 기생하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좀 뭐 병원균을 죽이기 위해서 병원균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그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멍을 뚫어놓은 상태에서 살충제나 살균제 주면 농약이 토양 아 저 뭐 이게 깊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살충 효과나 살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죠? 네, 좋아요. 방제 작업 후에는 배토 작업을 하는데 모래 배토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타인 구멍에 그 모래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메시나 매트망으로 그 작업을 하고 아니면 수작업으로 해서 그 구멍에
그 모래가 잘 투입될 수 있도록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관수 작업을 통해서 그 모래가 그 구멍에 잘 안착되고 또그안 들어간 부분들은 그 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요 작업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롤러 작업을 해갖고 평탄 작업으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거기 계세요? 아, 거기 계세요? 예. 네. 처음인데 용어도 생소하고 막 이렇게 할 건데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우리 통기 작업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그죠? 아까 그 모래를 넣는다는데 모래를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구멍을 뚫었으니까. 나 적당량? 얼마나 넣어야 아, 될까요? 모래는 그 잔디 높이하고 같게 이렇게 네, 투입하면 두께래. 될것 같습니다. 네. 보통 보면 그냥 아까 우리 목같이 생긴 타인으로 이게 구멍을 뚫는다.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면 뭐한 1mm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코알을 탁 빼내잖아요. 구멍을 이렇게 할로 타인을 빼내면 보통 한 3mm 뭐 이렇게 5mm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 3mm 정도 넣으면 3mm 정도 이게 딱 모래를 넣으면 그 안에 구멍을 다 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타인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1mm를 하느냐, 모래를 3mm를 하느냐, 5mm를 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요. 질문이요. 우리 통기 작업할 때뭘 주의해야 될까요? 이게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해하실 수, 이 절차를 다 이해하셔야 그다음에 이게 좀뭐 관리할 때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수관 1조인데 박수 한번 줄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마 통기 작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죠? 아, 자, 그다음에 우리 깎는 작업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사장님 나오셨어요? 자, 깎는 작업도 몇 가지 팁들이 있는데 그 팁들을 이렇게 발견을 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잔디 깎기 작업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잔디 깎는 목적은 병충해 예방 있고요. 잡초 제거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밀도 확장 있겠습니다. 밀도를 낮게 해서, 아니, 낮게 깎아서 밀도를 좀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겠죠.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잔디가 컸는지 아닌지 잔디 먼저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비 선택을 일몰할 건지 노탈이 뭐랄 건지, 뭐 높, 잔디가 얼마 사이즈가 되는지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축구장을 이제 깎는 걸로 순서를 잡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모로 선택했고요. 승용식 5경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장비 점검을 이제 날하고 오일 새는지 먼저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 잠시만 이게 저 오일 새는지 체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오일이 새면 잔디가 깎는데 쭉 가다가 잔디가 이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오일 누수 여부를 항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죠? 네,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축구장이 2.5cm 정도 상 경기장 가니까 2.5cm 이상 되면 절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월수금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2.5cm 이상 되는 걸로 확인하고 이제 높이를 조절해서 칼날 높이하고 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초 설정에서 이제 라인을 이제 높인 어떻게 잔디에 문의를 예, 내야 되는 거죠? 무늬를 낼때 어떤 모양을 낼 건지 선택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5m 간격으로 일단 선택을 했고요. 직선 무늬를 내겠다는 거죠? 예, 직선으로 5m 간격을 했고 근데 5갱이 해보니까 2.7m까지 예, 자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회전식으로 두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5m 간격으로 줄을 띄워서 라인을 설치해서 직선으로 예, 제출을 뭐야 깎는 걸. 깎는 걸 하는 거고 했고요. 그다음에 예초 작업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축구장을 한 100m 잡으니까 20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줄 정도 해서 반복해서 이제 절단했고요. 예초 작업했고 그다음에 이제 예초 작업했는데 애지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모아서 이게 저번에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퇴비 작업하면 어떠냐고 내가 여쭤봤더니 가능한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개선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안 돼가지고 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이제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끝났으면 그것을 장비를 이제 가져와서 지금 동영상을 보니까 반대로 돌려서 회전 날을 예. 랩핑이라고 하죠. 랩핑 작업을 하는데 컴파운드를 바르면서 천천히 역회전하더라고요. 역회전하면서
컴파운드하고 뭐죠? 1대5일이 네, 5일이요. 5일하고 1대5일을 하면서 반대전 시켜서 날에 천천히 발라주는 거예요. 붓으로. 날을 이게 회전 반대로 돌리면서.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물세척을 하고 물세척을 이제 고압 물세척으로 이물질을 다 제거시키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나라고 위에 나라고 종이 커팅 종이를 넣어가지고 지금 동영상 보니까 세 군데를 하더라고요. 좌측 우측 중간을 해서 세팅을 해가지고 돌려보면서 커팅을 해보더라고요. 커팅이 되면 이제 조절 세팅이 마무리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깎는 거에 대해서 질문요. 질문요? 자 지금 거기에 중간에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질문 사항? 혹시 없으면 여기 보면 어려운 질문 말고 쉬운 질문 해주세요. 쉬운 질문 해주세요. 쉬운 질문 해주세요. 네. 저기 조금 전에 이 회전이 반 정방향으로 도니까 날 갈 때는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이 여기다 붓을 블루스로 치러주더라고요 컴파운드를. 그래가지고 날을 이제 성형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날이 잘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죠? 네. 예. 자 그 확인은 어떻게 하던가요? 확인은 종이가 얇게 해가지고 이 인나라고 민나라고 해서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돌려 커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커팅해서 높이 조절을 확인하고 이쪽 끝에 예 살짝 돌려보고 예 커팅이 되네요, 진짜. 가운데 또 한번 해보고 커팅하고 한 장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날 가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네, 고맙습니다. 날 가리 할 때 보면 요 한 장을 해가지고 이게 깎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깎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민나라고 회전하라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밀착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두도 민나라고 회전하라고 자기네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모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이게 이 종이 두께 신문지 두께 같은 걸 갖다 두 장을 해서 두 장을 쫙 해서 있잖아요. 이 준장을 해가지고 이게 잘라보잖아요. 이게 세 군데 잘라보잖아요. 지금 보면 다 잘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한 장은 잘리고 한 장은 안 잘릴 정도의 간격이 떨어져야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모가 이게 덜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랩핑 깎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죠? 지금은 장비는 거기 아까 동상 본 장비는 보행식 모아라 가지고 이게 백으로 돌려가는 기능이 없었는데 최근에 있는 장비들은 전부 다 백으로 한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만 발라주면 굉장히 이게 좋습니다. 그죠? 자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깎는 건 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치에 제거 작업에서 할까요? 네. 네 발표 한번 하시면 예 좀 이게 그게 내용이 확 와닿습니다. 그죠? 딱 자기 있게 됩니다. 한번 하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그 대치오고 로링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뭐 그렇게 크게 잡지 않고 한 300평 정도 되고 대치가 한 뭐 한 2cm 정도 쌓인 걸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치가 어느 정도 쌓이느냐에 따라서 칼날의 높이를 얼만큼 할 것인가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서 대치가 어느 정도의 깊이로 쌓였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치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치를 제거함으로써 좋은 것은 우선 토양에 산소를 충분히 좀 공급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배수 배수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잘 투수되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대치가 있음으로써 이제 잔디 표면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병충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제거하는 원인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대치를 그래서 이제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치를 제거하기엔 장비를 선정해야 되는데 장비가 보니까 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수동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자주식 있고 승용 타서하는 이제 이런 장비가 있는데 수동 장비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갈키를 얘기하는데 갈키는 쇠나무 쇠로 다 되어 있는 갈키가 있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갈키가 있고 또 대나무 갈키가 있어요. 사실 여기 이제 나오진 않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한지형 잔디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포격경이 위로 뻗지 않습니까?
그 위로 뻗으면은 코벽공을 잘못하면 긁어낼 수가 있어요. 한정 잔디는 땅 속에 네. 포벽공이 있습니다. 아, 네. 그 벤트그라스는 위로 가는 게 있고요. 네. 우리 그 저 뭐 켄터키 같은 경우는 이제 밑으로 밑으로 가죠. 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켄터키는 밑으로 가는데 우리나라 잔디 같은 경우에는 네, 위로 위에도 올라오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잔디가 어떤 잔디냐에 따라서 갈 길을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이제 잔디 이제 갈 길을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철사형을 선정을 하면은 잔디에 그 손상이 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플라스틱이 오히려 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거를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철사로 된 그런 것이 제거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잔디 같은 거 제가 저도 잔디를 조금 키워봤거든요. 네. 긁어봤는데 이 그 철사라든지 플라스틱 잔디는 아까 그 위에 나오는 포부경 이거를 자꾸 긁어내니까 오히려 대나무 잔 그 갈퀴가 훨씬 좋습니다. 대나무 갈퀴는 대략 안 긁어와요 그거를. 그래서 해보니까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긁었는데 저희는 이제 300평 정도니까 약 한 이 자주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퀴로 하는 건 한 100평 정도. 까지 힘들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100평에서 300평 정도는 자주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00평 이상 좀 더 넘어가면은 이 자주식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승용으로다가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거한 이제 대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 대치를 수거해가지고 잘하면 걸음으로도 쓸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포인트였는데. 요거를 그냥 쌓아놓으면은 그 썩은 물이 다른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어가지고 그냥 이 그 썩은 물이 만약에 걸음으로 쓸 경우에는 썩은 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섞여서 쓰면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물들이 새어나가지 않게 해서 주위에 연못이 있다든지 그러면 다 그 오염이 되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예 좋습니다. 롤링에 대해서 하실까요? 네. 대치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롤링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그 장비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장비를 선정할 때 저희는 300평 정도 되니까 여기 장비가 이제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대형이 있습니다. 근데 소형은 보통 이제 물을 채워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1톤 미만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무게로다가 다지는 것 같은데요. 물의 이제 그 양에 따라서 그 다지는 이제 그 무게가 달라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형은 대략 3톤 이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대형은 4톤에서 한 10톤 정도 되는 거. 이거는 이제 단지의 상태라든지 또는 그 토질의 상태, 평탄화를 얼만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평탄 요철이 굉장히 많이 심하면 대형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많이 평탄하다 하면 소형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00평 정도 되니까 그냥 소형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물을 좀 충분히 담아서 한 1톤 정도 무게로다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잔디면을 어느 정도 평탄하게 하고 또 집안을 또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토양의 경도 너무 연약하다든지 들뜬다든지 하는 걸 좀 향상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새로 우리가 이제 그 잔디를 식재했기 때문에 포벽 경도를 토양에다 밀착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롤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롤링을 이제 얼마만큼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런 것을 논의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자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자주 할 경우에는 너무 무거운 걸로도 하지 않은 것보다 좀 가벼운 걸로 좀 그렇게 자주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대치어그 롤링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문해 주세요. 자주라는 게 대체 며칠? 좋습니다. 글쎄, 그거는 저희도 뭐 논의를 해봤지만 자주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봄철 같은 데는 이제 그 얼음이 이제 녹아가지고 토양을 이제 부풀어오게 하니까 그럴 때 이제 한번 좀 더 밀어주고요. 그다음에 한 뭐 봄철에는 한 자주로 하면 글쎄 그 토양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도 뭐 한 달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축구 경기를 하고 나면 이게 운동장이 파이잖아요. 그래서 요철이 심해지면 그때마다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다박과 롤링을 아, 좋습니다. 네. 네.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박이 되면 잔디의 생육 조건이 안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롤링을 자주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땅을 단단하게 해주고 밀착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네. 그 관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 그것도 저희도 논의를 해봤는데요. 이게 롤링을 자주 하게 되면 답합 현상이 있어가지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역시 그 토양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예,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냐면요, 이게 축구장이나 골프장이나 전부 다 이거는 왜 존재하냐면 골프를 위해서 존재하고. 축구 선수나 플레이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플레이어가 다칠 환경이 된 다음에 무조건 롤링 해야죠. 잔디 신경을 안 쓰고, 그죠? 잔디보다는 운동 선수의 안전을 더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개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확보되고 난 다음에 잔디 생육을 이제 고려해야죠, 그죠? 근데 그때 그랬다 그러면 이게 롤링은 안전을 확보하고 나서 먼저 롤링하고, 그 잔디의 회복 문제는 이제 우리 근육파의 몫이죠, 그죠? 플레이를 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운동할 경우에 이제 이렇게 그 평탄을 이제 자주 해서 많이 해놓으면 좀 경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좀 피로가 많이 올 수 있고요. 좀 더 경도가 좀 연약하게 이렇게 하면은 좀 피로가 좀 덜 오는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그 활동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그걸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자주 다진다는 거는 다발 효과가 있어 성장에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좋지 않은 현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데 우리가 이게 그 그라운드 컨디션을 갖다가 어떻게 해줄 거냐, 그걸 따라서 이제 롤링의 시기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이게 듣는 거하고 이게 해보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해보면 더더욱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근데 이런 절차나 이런 순서를 알면 내가 뭘 조심해야 될까, 뭘 챙겨야 될까라는 걸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보시면 지금 제가 이게 설명드린 것 중에서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질문 사항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야기를 해주세요. 질문 사항 없으신가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배운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나가면 이게 잊어먹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독일의 에밍하우스라는 사람이 기억의 법칙을 설명하면, 여러분 보시면 이게 끝나자마자 이게 집에 가면서 오늘 배운 내용이 뭐지 한번 쫙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기억이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그런데 일주일 후에 또 오늘 배운 내용을 또 한번 훑어보잖아요. 그럼 이 기억이 한 달 정도 가요. 실제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 한 달 후에 오늘 배운 내용을 또 보면 이게 6개월 정도 가고. 그러니까 이걸 한 번 정도 반복하면 이게 완전 내 지식이 되는 거죠. 내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복습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냥 가다가 오늘 배운 내용이 뭐지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죠?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